자, 여기는 파주 마장동에 있는 빵을 한 3, 40년 동안 연구한 박민혁 CGS 통밀 사랑집에 와 있습니다. 빵, 우리 밀빵 전문점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인데 빵이 많이 나가는데 몇 가지 있는 것만 해도 찍어보겠습니다. 통밀 그린빵도 있고, 여기 이렇게 상표가 딱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똑똑한 통밀빵, 국내산 100% 원곡 통밀빵이라기도 하고 CGS 통밀빵이라도 하네. 보존료는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하나 빵을 좀 뜯어보겠습니다. 팥인데? 팥빵. 통밀 단팥빵을 아까 내가 보고 완전 맛있던데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고객 입장에서 한번 드셔보세요. 팥이 먹어볼게요. 나도 하나 반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이 안 돼요.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 그 음식을 만드셨을 때 참 미래에다가 뭘 그러면 그루텐이라는 걸 넣어놨어요. 그 껍질 그 그게 씹혀. 그리고 팥은 달지 않고 빵을 먹고 있습니다. 여기 팥도 국내산인데 그걸 직접 쑤신다고 하시네요. 달지 않아요. 달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하지. 그 다음에 뭔가 거칠거칠하면서 오래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나네. 어떠세요 고객은? 메밀도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촉촉하고 쫀득쫀득해지는 것. 처음에는 푸석푸석한데 씹을수록 쫀득쫀득해진 맛이.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한 입을 먹어도 다른 단팥빵, 부풀은 거 단팥빵 한 개 먹는 거 양이 비슷한 느낌. 그리고 굉장히 되게 오래 씹으면서 다른 일반 빵은 금세 이렇게 금방 녹아버리는데 이거는 되게 오래오래 씹어야 되는 그런 식감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이런 빵들은 밥솥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구먼. 이게 비건 호떡빵이라고 해서 밥솥에 넣다가 바로 먹어도 따뜻할 때 맛있다. 빵이 다 팔려버렸네 여기는. 빵이 사면 되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잖아. 집에 왔어? 그래? 사실은 그 꼭지꼭지 한 역할을 했거든. 근데 가루 같은 거는 잡작지 역할을 했거든.